왜 유튜브를 해야 할까요? 사실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다만 유튜브를 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말은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배울 것이 많고 얻을 정보도 많습니다. 싸이, 방탄소년단 같은 스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데에는 유튜브의 공이 가장 큽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람TV의 보람이, 방망이 할머니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채널들이 연 1억 이상의 수익을 얻습니다. 유튜브는 취미가 직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안 본다는 가정 아래 취미 생활을 하듯 꾸준히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지치지 않고 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올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노출될 확률이 큽니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공부도 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려면 다방면으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쌓이면 저절로 자기 개발이 됩니다. 거기다 수익까지 생긴다면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유튜버로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아무도 내 영상을 안 본다는 전제하에 동영상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 너무 욕심내다 보면 힘도 빠지고 몸도 망가집니다. 그러면 실망이 커지면서 자칫 포기하게 됩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남보다 잘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본다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많은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실력이 붙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조회수도 올라갈 것입니다. 아마 제가 나이 60이 넘었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부 또는 할머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평범했던 내가 환갑이 넘어 꿈을 품고 도전했더니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꿈은 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꿈을 갖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열매를 맺고 얼마든지 수확하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